우리 김씨자손 방울토리 어때요? 방울토리요? 무서운데 저 별로 무서워요? 어? 네 우리 자수나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살아를 오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못 잡고 내가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내 생각과 같지 않게 모든 게 그렇게 흘러왔다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신명의 줄이 너무 높아. 그러면 그러면 뭐? 그러면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분들과 같이 유튜브에서 봤던 분들과 같이 뭐라고 나도 얘기해야 되지? 나도 유튜브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 왜 받으러 그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얘기를 들으면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말씀. 근데 저 어디 가도 스님도 그렇고 저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는 게 제일 낫다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일 뭐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냥 전공한 거 그냥.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일 자체가 계속 깨져나가시는 분이야. 그러고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를 한다? 본인 다이어트 해도 안 돼. 왜요? 빼지도 못 해. 우리네가 얘기하는 신살이라는 게 있어. 본인은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는 살이 쪘다 하더라도 3, 4년, 4, 5년 그때부터 살이 붓기 시작했을 테고 그때 살이 붙으면서 우리 자순나비 같은 경우에 살을 좀 빼고 싶어도 빠지질 않아. 맞아, 아니야? 네, 운동을 다녀보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아팠어서 약간 좀 우울증도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안 빠지는 줄 알았지 그렇죠. 그냥 그런지는 몰랐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김씨 규주 같은 경우에는 미안한 건지 죄송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 줄력이야.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신 직업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어떻게 본인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분이야. 본인의 조상들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네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뭘 어떻게 정착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고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 살아를 오더라도 내 부모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부모 형제 또한 우리 자손나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인정도 못 받고 왔어 지금까지. 맞아, 아니야? 본인 집에서 인정받고 살아? 아니요. 그렇게 외롭게 살아온 분이야. 나는 항상 외톨인 것 같고 나는 항상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고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전보로 다녀봤어요? 아니요. 이게 세 번째 뵙는 분 이라서. 우리 김씨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는 점을 보러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네.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상처도 참 잘 받는 사람이거든. 사실 나도 이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러워. 우리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 몸이 어디가 아파도 아파야 되는 사람이고
하지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변명이 나오질 않는 사람이 우리 김치자선이에요. 병원에 가서 변명이 안 나오는 병은 없겠지. 어떠한 변명이든 나와서 진찰을 해주고 약은 줘주겠지. 하지만 그게 개선이 돼야 되잖아. 개선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아닌가요? 개선이 됐는데? 그때 친구한테 엄청 상처 받았을 때그 4년 전에 정신과를 가게 됐어요. 정신건강과를 가서 어쨌든 진단을 받았고 약을 한 3년, 3, 4년 먹고 그래서 이제 지금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열심히 나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일하고 구하고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지금 약안 먹어? 네. 그냥, 사실 병원에서 그만 먹어도 된다고 한건 아닌데, 제가 괜찮아져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끊었어요. 우리 김치자선나비는 그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였고, 안 먹어도 마찬가지였어. 약을 그럼 제가 먹어서, 보고 느낀 게 맞는 거예요? 네. 본인은 지금에 와서 이제 자기가 인정을 하잖아. 내가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 보고 느낀다는 거가 뭐 내가 막 아이, 우리도 귀신 본다고 귀신이 이렇게 안 보여. 우리도. 그 보고 느낀다는 게뭐 없는 사람을 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제가 겪었던 어떤 사람의 소문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본인이 보고 느낀 게 뭐였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뭐 그냥 지나가도 저 사람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냥 그런 거. 그건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김치자선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됐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됐든 이렇게 보고 언뜻언뜻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저 사람 아유 어떻게 될것 같아. 그렇게 돼.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나랑 성향이 안 맞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아이 생각하지. 그거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고 성향이 맞고 안 맞고는 자기가 보고 이야기 몇 마디 해보면 지금 나이 같으면 다 그건 느끼는 거고 본인은 그런 어떠한 증상들로 인해서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걸 제가 모르고 증상들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모르고 있을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조금은. 그럼 동생은 괜찮아요? 저만 그렇다고요? 네, 저는 동생도 그럴 줄 알고 내가 좀 사진을 좀 보자고 했던 게 네. 그래서 좀 보자고 했던 건데 동생은 괜찮아. 근데 왜 그게 저한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에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네. 근데 단한 번도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을 두고도 무당돼야 되는 팔자래. 그렇게 아, 얘기하는. 인정하기 쉽지 않죠. 제가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긴 그렇지.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어?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자식한테 너 무당될 팔자야 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쉬울까? 어디 가서 뭐 부끄러운 짓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무속이란 거, 우리네 같은 이런 무당들이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저는 저 명함 들고 다니면서 나는 얘기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무당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부모님이 내 자식한테 너는 팔자가 이래서 그래. 그러니 너는 무당돼야 될 길을 갔다가 네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 그런 부모가 있어? 그런 부모는 안 계셔. 그렇죠.
누구든지 점집으로 와서 점을 보면 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듣고 싶어 해.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이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네. 우리 김씨 자손한테도 내가 여기서 그 점사를 안 내리고 본인은 2023년 개면 들어와서 좋은 남자 생길 거고 가정 이룰 거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헛공수를 내려버리면 말도 안 되는 공수를 내려버리면 본인은 그 기대에 차 살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23년 지나가고 나면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본인은 그 기대에 차서 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왔잖아. 어? 그렇죠. 그냥 진득하니 어디 들어가서 한 길어야 3, 4년 더 일해서 일하고 뭐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그뿐이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왔잖아.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내가 해준 게 되면 네. 우리 김씨 자손 생각에는 아우 그 사람 좀 진짜 잘 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겠죠. 응? 그 시간 동안은. 응? 그건 점이 아니잖아.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는 거지.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내가 여기 앉아갖고 뭐 본인한테 아니 너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여가지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라. 그럼 좀...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싶으면요? 안 하고 뭐 안 해도 죽이지는 않아. 죽이지는 않는데 근데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살 네, 거라는 삶 자체가 평탄하진 않으니까 그게 문제지. 내가 살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안 받아들이고 살았다 하면 네. 제가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서서 참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돌아서기도 많이 돌아섰고 후회 아닌 후회도 해보고 진작에나 빨리 나올 걸 하고 그러면 평범한 제 살고 싶은 제 마음은 이제 전혀 어떻게 살아야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 갔다가 네. 가정에 돌아와서 끝나면 들어와서 가정 돌보고 네 그냥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용띠라서 세다고 그냥 그렇게만 들어봤지 시집 늦게 갈 거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만 다들 얘기했지 우리 김씨 자손 또래들 중에 네 결혼해 하고 잘 사는 사람 많아 네 일찍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고 어떠한 용띠기 때문에 뭐 삼재가 들어와서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 우리 김씨 자손 또래 애들 전부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쌍둥이도 살아가는 게 틀려요. 맞잖아요. 네. 아, 네네네. 근데 그 띠로다가만 내가 삼재다 뭐다? 내가 뭐 어? 그 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직성이 세다? 뭐하다? 아니에요. 우리네는 태어날 때부터 점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김씨 자손도 이렇게 점지가 돼서 태어난 사람이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이고. 어? 그러다 보니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주기도 뭐하고 이 길 또한 평범한 길은 아니지만 이 길 또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들은 얘기는 아니라 어쨌든 평소에 그냥 왜 자꾸 왜 이렇게 진득하니 못 있지 이 생각을 하다가 자꾸 그래도 유튜브라도 보고 관심을 있어하던 찰나에 들어서
완전히 막, 뭐 이런 소리를 들었어.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애들 좋아하니까 그냥 그 직업이나 하면 다행이겠거니 했는데, 우리 김 씨사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잘 그럼, 생각을 그러니까 안 하면요. 안 하면 그냥 또 제가 또 그냥 또 어디 직장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냥 많은 거안 바라고 그냥 어디 도와주는 도움이라도 들어가면. 아예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할수 있어요. 뭐 사지가 멀쩡한데 일못 하겠어? 어떤 일이든지 할 수는 있어. 근데 인정 못 받고 또 인생, 똑같은. 그렇지. 인생 자체가 평탄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평범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저 인생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이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해도 이게 평범한 건지 안 평범한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정립해 놓은, 머릿속에 정립해 놓은 평범함이란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내 가정 꾸리고 남편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다가 아니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가정생활 잘 꾸려나가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우리 김 씨사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미안하지만. 왜 그럴까? 제가 입방정 떨어서 그런가 응? 봐요. 제가 농담처럼, 장난처럼. 농남편은 장남처럼 뭔 얘기를 뱉은 했는데? 말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기분 나빠서 한 말인데, 자꾸 그렇게 말이 씨가 되는 짓을 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저 마. 나름 그냥 착하게 잘 살았는데. 아이, 착해요. 응? 착하지. 누구보다 착하지.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고, 어?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고자 사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 심성도 착하고. 나쁜 사람 아니야. 이길 간다고 나쁜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야. 근데 네. 어쩔 수 없어.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 제가 처음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네.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왜 하필 뭐라고? 나예요? 그게 첫 마디였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왜 진작에 이 길을 안 왔을까 싶어.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 길을 들어서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 역시도 거부감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나야? 소리가 나왔어. 첫 마디가. 그래놓고 이길 들어서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 진작에나 이 길을 올 걸, 진작에나 들어설 걸.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게내 누구신 할머니, 내 거예요? 할아버지. 저 할머니 계시는데? 아니, 우리 김 씨자손에 그러니까 저의 뭐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렇지, 누군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라고 해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고 많이 오셔. 천신만신이라 했어. 근데 근데 막 뭐지? 제가 요 근래 유튜브를 보니까 네. 그게 뭐 약한 사람이 있고 그냥 안 해도 되는 분도 있으시다던데 저는 전혀 그럴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요, 저는 저희 손님들 오시거나 방송을 찍거나 뭐를 하거나 저는 뭐안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좀 유튜브, 말다칠라네. 그러니까 이런 채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요 근래였어. 요한 두세 달 내였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그러면 봐봐가지고. 제 영상을 봤어요? 몇 개는. 제 영상 몇개 보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 당신은 제작감입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본것 같긴 한데.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사람 아니면 저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 솔직히 이 길을 안 가도 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길을 오신 분들도 계셔. 저희 집에 돈 싸들고 와서 제자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길을 가셔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 제가 그냥 보낸 분도 계셔. 그거, 그 영상에도 있어요. 제 영상에. 돈다발 들고 와갖고 제자 만들었어요. 딴 데서는 다 무당이라는데 왜 선생님만 아니냐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도 아니지. 여기 구당에 들어가서 구타다 보니까 그 친구 들어와 있더라고. 저한테 개 쌍욕 먹었어요. 욕 엄청 먹었어. 그게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김씨자수님, 이 줄력이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네. 얼마든지 평범하게 살수 있어요. 근데 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냥 김치사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하도 어떠한 일상에서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한다 쳐도 일은 할수 있어. 죽이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네. 그 대신에 그만큼 고력이 있을 뿐이지.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좀 알고 살으라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은 저를 도와주시려고 온 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 자손 죽이려고 오는 신령님만 안 계셔. 우리 자손나비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해줘서 어쩌지? 미안한데. 응?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우리 자손나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네. 응?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하세요. 아셨죠? 응?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는 다 살아봤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는 답이 나왔을 형님, 제가 테고. 너무 바보같이 너무 다 잘해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야가 빠지지 못해서 그런. 저희네 인생이 그래요. 저희네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사는 사람 살려줘야 되는 사람이고, 구제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잘 살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김치사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그게 김치사선 입장에서는 내가 약아빠가 못해서, 내가 욕심이 안 내서, 그렇게 그냥 내 마음을 달래고만 살아왔잖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셨죠? 응? 헛웃음이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네. 들어보신 적이 부모님은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그냥 엄마 아빠가 점을 보러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시진 않는데 본 적은 그래도 있다 그러셨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분명히 찝어줬을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부모님한테 가서 제 팔자가 이렇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울지 마요. 안 울어도 돼. 뭐 벌써부터 눈물 흘리고 그래. 안 울어도 돼. 아, 갑자기. 아, 괜찮았는데 지금 갑자기 엄마 아빠 고생시키고 그 미안해가지고 저 때문에 병원 다닌 것도 미안하지. 아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떡하지? 그 뒷수습하러 돌아다닐 때 엄마가 버스 타고 고생고생해서 온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친구들은 제 걱정되니까 병원 가보라고. 너 그거 환청 들리는 거라고. 어떻게 멀리서 저기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왜 들리냐고 막 그랬을 때. 근데 그거 진짜 아니고 근데 진짜 사람이 저기서 차가 분명히 있었고 내가 받고 창문 내리는 것도 다 봤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그러면 예민한 거 좀 나아지게 약 좀 먹고 그러면 나아질 줄 알았고 나아진 게 지금이고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막판에 작년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또 갑자기 어그러지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지 이럴 줄을 몰랐어가지고 고생고생해서 벌은 거 동생은 진짜 자금 받고 잘 학교도 금방 들어가가지고 나만 맨날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하겠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돈 들어가는 길 같은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그것도 제가 사정사정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입을 털어버려서 기대심리 심어주게 해서 어떡하냐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줬을 건데 그게 내가 내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프게 될 줄도 모르고 김치자 손 힘내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울지 마. 뭐 세상이 끝나고 인생이 끝난 거 아니니까 힘내셔. 아, 저 근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애들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 걱정하지 마. 아셨지? 그만 울어. 아 그냥 엄마 갑자기 부모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 아파. 그만 울어.